예, 저는 충주에서 온 최병순입니다. 처음에 올 때는 불면증하고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여기저기 치료하다가 안 돼서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오는 날한 3일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울증도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강의실 내려오는 것도 싫었습니다. 강의실 내려와서 백태에 대한 노래를 듣는데 저분은 뭐가 기쁘길래 저렇게 노래도 잘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랬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제 우울증도 완전히 없어졌고요. 잠도 잘 자게 됐고 그러면서 또 도움으로 당뇨도 정상이 되었고 혈당도 정상이 됐고 손 떨림도 없어졌고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없어졌습니다. 많은 걸 여기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상당히 무거웠었는데 몸도 아주 엄청 많이 가벼워졌었고 그리고 이제 등에 조그마한 혹이 있었는데 혹도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아, 눈도 제가 이제 그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인데 눈이 좀 약간 밝아졌습니다. 처음에 오던 날은 잘안 보여서 거기 억지로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팀장님 보시듯이 잘 다니잖아요. 눈이 많이 좀꽤 많이 밝아졌어요. 1년 안에 불빛도 안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아직도 불빛도 안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시작한 건.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술을 많이 마셨고 술을 마실 때마다 이 눈이 잘안 보이고 안 보이고 그래서 또 수술하고 상당히 여러 번 많이 했어요. 이 눈에 막 눈이 엄청 불편했거든요. 양쪽 눈이요. 속에 눈 속에 그 혈관이 다 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안압이 너무 올라가면서. 근데 그래갖고 눈을 뜨면 막 눈물도 나고 눈이 엄청 불편했는데 그 불편한 감이 없어졌어요. 속에 염증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나쁜 음식을 전혀 안 먹고 이러니까 속에 염증이 없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 눈이 편하고 눈이 약간 아프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눈은 전혀 없어요. 보이는 것도 처음 오던 날보다는 조금 더잘 보이고 눈이 아픈 것도 없고 편해요. 눈물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여기 음식 여기서 배운 대로 그대로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 와서 중요한 거는 제가 또 하나님을 이제 알게 돼서 그게 기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 열심히 믿을 겁니다. 일단은 여기 올때 밥을 안 먹고 여기 왔을 때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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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뭐, 아침에 혈당 재가지고 여기서 처음에 재었을 때 87인가 이래 나왔었거든요. 그런 적은 처음이에요. 혈압도 여기 올 때 170 얼마였는데, 지금은 130에 80, 전에 오기, 올 때는 170에 100이었거든요. 항상 밑에 혈압이 100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82로 정상되고 있어요.